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002, 예, 002인데 002는 뭐냐니까 이 모듈의 002 요걸 말합니다. 그래 002가 있고 위에 보시면 001도 있고 000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밑에 쭉 내려오면은 플레이어 쭉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별도의 페이지로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되는 대로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코딩 과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제가 코딩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코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코딩 경험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제 제가 코딩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두 번째 모듈인 요거예요. 서버 모듈입니다. 서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사실은 서버도 들어가고 여기다가 지설도 들어가요. 지설 그러니까 수풀과 지설이 되겠죠. 수풀 그리고 ABC고 지설 요 세 가지가 다 여기서 정리됩니다. 죄송합니다. 서버를 설정하는데 그럼 서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두 개의 서버 클러스터라고 할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수풀 그리고 ABC고 그죠? ABC고 그리고 지설 요 세 가지의 IP 주소를 할당하는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IP 주소를 왜 할당하느냐니까 일단 서버나 지설이나 ABC고나 다 IP는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IP를 그냥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방식으로 할당을 합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목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은 여기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꼭대기에 온누리가 있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것들이 제일 낮은 단계의 수풀들이 있습니다. 이 낮은 단계의 수풀들은 그냥 읍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읍면동 위에 있는 거는 시군구, 시군구 위에는 광역시 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이런 도, 그 위에는 국가,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 중국, 그 위에는 대륙, 아시아, 아메리카 등등의 대륙. 제가 알고 있는 대륙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아 호주도 있구나. 호주. 호주는 국가이면서 대륙이죠. 그리고 맨 위에 온누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제주시 한경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제주도에 제주시라는 곳이 있고 제주시라는 곳에 한경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경면, 제주시, 제주도, 대한민국, 아시아, 온누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한경면 속에는 오렌지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셀이잖아요. 여기 한경면 속에는 수천 개의 기계와 사람과 사람과 그리고 가게, 영업장, 버스, 자동차, 오토바이, 뭐 약국, 병원, 그리고 뭐 가수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멤버가 됩니다. 그게 지슬이에요. 지슬. 그죠? 여기 지슬이고 수풀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아마존고와 유사한 ABC고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었죠. 이 ABC고를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이 표준 화폐와 그러니까 표준 증권을 우리가 세계 전역에 확산하는 한 가지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이 ABC고입니다. 아마존고와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와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기다 알파고 기능이 약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ABC고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ABC고는 아마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존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온라인 은행이죠. 거기다가 비트코인, 암호 증표죠. 암호고, 그게 표준화폐가 되신다랍니다. 거기다가 알파고 기능, 자율 운영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합쳐지면 ABC고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 네 가지보다 다 굉장히 더 진보된 기술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풀하고 지슬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이 요 셀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경면 속에. 그죠? 한경면 속에는 ABC고도 있고 수풀 서버도 있고 그리고 지설도 있어요. 지설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또 개념일 수도 있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인, 뭐 한경면 사무소 이런 것들은 다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IP 주소를 가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IPv6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냥 우리가 IPv6 주소를 할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구도 요 온누리 플랫폼에 누구도 가짜 서버나 가짜 지설이 있을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 IP 주소를 할당할 거예요. 왜냐니까 이 서버들은 뭘 하나요?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그 거래 과정을 중계를 합니다. 스프는. 그죠? 그리고 ABC고라고 하는 요 머신은 마찬가지로 상품도 판매를 하고 표준 화폐와 일반 국적 통화의 교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그리고 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이고 지설은 시장 참여자죠. 이 중에 가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선량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보이스 피싱을 하거나 어쨌거나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짜 수풀, 가짜 ABC고 가짜 지설이 존재할 수 없도록 IP 주소를 할당을 합니다. 그럼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 수풀 서버들 몽땅 다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또 지설도 전 세계에 있는 뭐 천억 개의 지설들을 몽땅 다 IP 주소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온누리에다 딱 두고 여기에 조회해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구나 혹은 이 기계가 진짜구나 이 가게가 진짜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암호증표나 표준 화폐는 기본적으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에요. 분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서버들이 중앙에서 제어하지 않고도 동작하게끔 돌아가는 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물론 우리 표준 화폐에는 국가의 역할, 국가, 그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디센트럴리제이션 개념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IC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서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국가가 다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시도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디센트럴리제이션이죠. 그래서 국가 체제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자체가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서버 모든 서버의 주소, IP 주소를 관리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서버가 깨져버리면은 국가가 무너져버리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질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서버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면은 요 국가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국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뭐 간략한 내용이 아니라서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한 코딩 과정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고 이 문서는 링크 밑에 있습니다. 링크 보시고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항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만 코어 모듈의 2번입니다. 이 2번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해놓은 거예요. 먼저 자, 수풀 서버의 클러스터에 천 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ABC고 머신도 천 개가 있습니다. 서로 1대1의 관계죠. 그죠? 그런 다음에 지설은 각각의 수풀 서버 하나당 지설이 천 개 혹은 천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총 지설은 몇 개가 되죠? 100만 개가 되겠죠. 1000 곱하기 1000. 그죠? 그리고 ABC고와 수풀은 1대1. 개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 스텝 1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너 온누리 서버 해. 라고 하고 그냥 주소를 하나 던져주세요. IPv6 어드레스를 아무거나. 아무 주소라도 그냥 적당한 것을 골라서 그냥 주면 됩니다. IPv6 주소 펌에선 인터넷 참조해보시면 다 또 나와있어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수풀 서버에서 진행되는 단계고 이건 아마 ABC고에서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지설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지설은 지금 아직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자, ABC고에서 두 번째 단계가 더미 GPS를 천 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더미 GPS 각각을 머신마다 할당을 합니다. 왜 더미를 쓰는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스텝 2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온누리 서버의 주소와 그리고 요 ABC고 머신 1000개의 주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럼 이러면 더미 GPS를 요 매핑하는 것도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죠. 또 코딩하는 것도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더미 GPS를 넣는지.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요 중에서 네 개를 골라요. 기계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이 기계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치는 거예요. 있다고 치고 거기다가 가짜 GPS 주소를 다 할당한 거예요. 원래는 진짜 GPS 주소가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쉽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니까. 그럼 네 개를 고릅니다. 네 개를 고른 다음에 요 네 개 각각 이 네 개의 주소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네 개의 서버 주소를 만듭니다. 그게 네 번째 단계예요. 그럼 얘는 누구죠? 얘네들은 최상위 있는 얘의 주소가 됩니다. 얘 각각의 주소 지금 세 개만 보이죠? 세 개만 보이는데 사실 네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 개념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이 그림은 그죠? 그 최상위 스플 서버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 서버가 주소가 딱 나오게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만들까요? 왜 이렇게 만드냐니까 요 주소는 절대로 수정하거나 변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변조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GPS 주소가 바뀌게 되면 이것들이 해시로서 만들어지니까 보면 해시가 만들어지잖아요. 서버 234의 주소와 그리고 온누리 서버 주소를 합쳐서 서버 1의 수풀 서버 1의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주소, 머신의 주소를 변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주소들도 나중에 변조가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단계에서는 변조 가능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 있는 건 변조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건 변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도 변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변조할 수 없는 것은 네 개의 머신 주소와 하나의 온누리 주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변조하게 되면 여기에 다 깨진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얘가 변조가 있으면 얘가 다 깨집니다. 그렇죠? 자,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아유, 아침 날씨 뭐 영 잠기네. 죄송합니다. 다음 단계. 이번엔 25개 주소로 구합니다. 여기서 25개를 골라내요. 총 이제 1000개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위에 4번째 이 네 단계를 다시 반복합니다. 반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using 그게 아니죠. 이게 온누리라고 적었네. 잘못 쓰겠습니다. one of four address.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는 여기 있는 주소 하나와 그리고 이번에 있는 25개의 주소 새로 만들어지게 되죠. 제가 빼먹었네. 자, 25개의 IPv6 어드레스 가지고 있는 머신을 여기서 골라내는 겁니다. 그럼 25개 있죠. 요 25개의 주소와 여기 기계들 중에 하나 네 개 다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의 주소를 골라서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해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는 온누리 주소 하나와 여기 있는 네 개의 주소를 이용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졌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주소 네 개 중에 하나와 25개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그 과정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거 하나와 밑에 있는 이 전체를 이용해서 요 각각의 주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하나와 여기 있는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요게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죠? 요 단계. 이 과정이 밑에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헷갈릴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선수만 달라졌습니다. 선수만 이 선수 참여해서 요 과정이 됐고 이번에는 이 선수 전체가 다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하나만. 그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나중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빨갛게 라인을 타고 올라가게 돼요. 그죠? 이 빨간색 라인이 뭐냐니까 어디서 위 변조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시스템 전체가 다 멈추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 스타킹 신으면 견우와 직녀 얘기했었잖아요. 직녀가 배를 짜는데 올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올이 나가게 되면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올 따라서 쭈루루룸이 타고 올라가면서 무늬가 다르르 깨지게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왜 O를 따고 가느냐 하니까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골랐어? 우리가 요걸 조합을 해서 요걸 만들어지니까 이 O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냈다가 아니고. 만약에 냈다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냈다와 25개를 합쳐서 요 알고리즘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밑에 하나가 O이 나가게 되면은 전체 천의 무늬가 흐트러져 버리게 됩니다. 비유로 하면은.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OpenSSL 플랫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비유를 하면은 이걸 어디다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적을 때가 좀 마땅치 않네요. 여기다 적으면 되겠다. 다시 적을게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만약에 if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if we include all phone address of step 몇 번이죠? step 4번이군요. step 4번. step 4. 요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all the pattern 문의입니다. of close 천이죠. 직리가 짠 천입니다. is collapsed.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similar to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picture on water. 물 위에 그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 위에다가 잉크로서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 돌멩이를 하나 딱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돌멩이를 던지면은 이 그림 전체가 망가져 버리게 되겠죠. 그죠? throwing a stone on a picture on wat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가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포맷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네 번째 스텝 4 단계에서 하나 그죠? one address입니다. one over four addresses in step 하게 되면은 그때는 all pattern이 아니고 all line이에요. all line over the pattern of the close is 올이 나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올이 나가다. 이죠? 올이 나간다. 어디에? 천에. 천. 쉽게는 스타킹. 여자들 신는 스타킹 생각하면 되겠네요. 스타킹이 올이 나가듯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similar to stocking all. 그죠? pattern close. 이 부분은 제가 영어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스타킹도 영어가 스타킹이 아닐 거예요. 영어 한국식 영어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 두 개의 개념의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돈을 가짜 표준 화폐를 만들거나 가짜 뭘 만들게 되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그 가짜를 만들어낸 것만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얘가 가짜가 있었다 그러면 얘를 차단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얘를 차단시켜버리면 이 라인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마치 스타킹에 올이 나갔을 때 데일밴드로 딱 붙여서 더 이상 올이 안 나가게 막는 것처럼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네 개를 다 포함시키게 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픈에시 플랫폼의 가장 핵심 사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뭐예요? 스텝 6가 전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번에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25개를 썼고 그렇게 해서
요 단계를 난 다음에 이제 900개의 머신, 그죠? 이 단계에서 100개를 쓰게 됩니다. 100개를 쓴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머신 100개를 다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한 30개 정도 쓴 것 같은데 30개가 아니라 100개 썼다고 가정하고 그럼 900개 남았죠, 그죠? 요 900개를 남은 것을 36개 그룹으로 또 나눕니다. 하나당 25개씩 들어가게 되죠. 그죠? 한 그룹당 25개.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서 구해진 것들 있잖아요. 그죠? 25개 구해졌죠. 요 2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거예요. 4가 아니고 25개 얻어냈습니다. 이게 4가 되고. 중요한 거니까 빨갛게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는 25개 됩니다. 그리고 이건 25개씩 해서 하나, 둘, 셋, 4개의 그룹. 4개의 그룹이 됩니다. 지금 숫자가 약간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 숫자를 제가 맞춰 놓을게요. 포그룹스. 지금 샘플로 1000개의 머신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올이 완성이 돼요. 올. 지금 우리가 올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위 변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이 중에서 어떤 주소, 여기 있는 주소를 바꾸거나 여기 있는 주소를 바꾸거나 여기 있는 주소를 바꾸게 되면 따라서 밑에 있는 주소들이 다르르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주소 하나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 몰려있는 수백 개의 수천 개의 머신들 주소가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온누리 주소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온누리 주소에 바뀌게 되면은 천억 개가 넘는 지설의 주소와 천만 대가 넘는 서버들의 주소가 다 바뀌게 됩니다. 다 깨진단 말이죠. 그죠? 이게 바뀌는 경우 아유 정말 목이 잠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뀌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물 좀 먹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요 과정들이 이어지고 지금 스텝 8까지 갔죠? 스텝 8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서버들의 주소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 ABC고의 머신의 주소와 수풀 클러스터에 있는 천대 서버의 주소, 이 서버들의 주소, 요것들 중에 어느 것도 위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위조가 되면은 어떤 하위 구조에 있는 부분들이 다 깨지게 돼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상부 구조에 있는 주소를 위조하면은 하부 구조에 있는 서버들이 깨지는 거지. 하부 구조에 있는 서버 주소를 위조한다고 해서 상부 구조에 있는 서버들의 주소가 깨지는 건 아닙니다. 이 구성에 의하면. 그렇죠? 그렇게 그것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게 이해가 되어야지 코딩이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서버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것을 지서를 만드는 거예요. 지서를 1000명이 있잖아요. 그래 여기에 한경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한경면. 거기에 지설이 1000개. 1000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사람이 500명, 자동차가 100대, 그리고 뭐 가게가 100개.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1000개의 지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아마존 고가 아니고 ABC 고. 자꾸 헷갈리네. ABC 고는 신경 써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건 별도의 주제니까 냅두고 1대1의 관계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그럼 지설들이 있는데 이 천 개의 지설은 어디에 속하나요? 최하단에 있는 수풀 서버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각 수풀 서버마다 천 개의 지설이 있으면 총 100만 개의 지설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천 개의 지설을 다시 25개씩 나눕니다. 그게 스텝 제10단계예요. 그죠? 20명씩 나눴네. 25개만 했구나. 그죠? 1000개의 지서를 20개씩 만들면은 그러면 전체 시스템에는 2만 개의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1000개당 20개씩. 그럼 각 그룹당 몇 개 되죠? 그룹당 25개의 지서이죠. 그죠? 지설 퍼 그룹이 되고 그리고 이 그룹들은 인 OPM 오픈에이스 플랫폼 전체에서 2만 개의 그룹이 구성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쨌거나 25개의 지설이 있다는 게 여기에
관건입니다. 요 25개와 그리고 여기 있는 25개의 주소 있죠. 그죠? 그 주소 중에 하나를 뽑아서 또 똑같은 과정, 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온누리부터에서 여기 짓을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딱 그대로 물고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온누리가 바뀌게 되면은 밑에 있는 요게 깨지고, 요게 깨지면은 요게 깨지고, 요게 깨지면은 요게 깨지고 이렇게 되겠죠. 만약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위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얘에 물려 있는 얘들이 깨지게 되고, 얘에 물려 있는 얘들이 깨지게 되고, 얘에 물려 있는 얘들이 깨지게 되죠. 만약 여기 위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려 있는 얘들만 깨지는 거죠. 그죠? 그 이게 만약에 위조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물려 있는 지슬들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슬 중에 하나가 위조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상으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위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서버가 위조가 되면은 이 서버가 위조되면은 그 서버에 속하고 있는 모든 지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서버, 우리 서버가 고장났네. 누가 장난을 쳤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슬이 위조가 잘못된 지슬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스템상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럼 다음번 주제가 뭐냐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럼 지슬, 자동차나 사람이나 이런 허가되지 않는 어떤 존재, 객체, 그게 지슬이잖아요. 근데 지슬이 어떤 네트워크 속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감지하느냐는 거죠. 다음번 주제입니다.